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신통방통인데요. 올 한 해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통방통 첫 번째 아침 신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에 저희 조선일보와 함께 단독으로 신년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미국의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하고 또 연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하면 임대료도 상승되니까 뭐 세 부담을 좀 떨어뜨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연금 개혁안은 늦어도 2024년에는 국회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도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그리고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보여주기식은 되어서는 안 된다. 문 정부 때처럼 하지는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단독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핵탄두를 늘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상회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보여주기식은 안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낸 반면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탄두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명백한 적이다. 주적은 남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포를 내놓았죠. 그리고 31일과 어제 1일에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는 만약에 당신들이 핵을 사용하면 그때는 정말 당신들의 정권은 종말될 것이다.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 목소리 한번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공포가 다시금 재확산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14개 국이 입국자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호주 일단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WHO도 중국의 확산 현황 발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도에 처음으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제대로 된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유전체 정보, 입원 사망수 등 자세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새로운 변이 추적에도 중국의 데이터가 상당히 필요하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개묘년 첫날 0시 0분에 태어난 새 쌍둥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0시 0분에 응애하고 토끼 같은 새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귀엽죠? 일단 김서아, 김서진 이렇게 새 쌍둥이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나서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애들도 앞으로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2023년 새해 첫날 1월 2일에 인사드리는 신통방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먼저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로 오늘 신통방통 문을 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3대 개혁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서울신문을 통해서 여야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연히 돕겠다, 지지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3대 개혁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입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가장 큰 기득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신과 검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주춤거리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지하겠다, 응원하겠다, 돕겠다 이런 메시지 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지지를 해야 한다, 도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두렵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모경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 그리고 정부 여당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교수님, 네.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어저께 한 10분 정도 진행했죠. 제가 네. 보니까 그 총 말씀하신 자수가 1971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9분 한 30초 간 진행됐는데요. 제가 들어서 들여다 보니까 수출을 11번 말씀하셨고, 그 경제를 11번 말씀하셨고 수출을 6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내년 키워드는 바로 이제 경제와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미래 전략 기술이 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죠. 게다가 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제 개혁 얘기였습니다. 사실 원래 경제가 어려우면은 네. 그걸 핑계로 정치는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의지를 밝힌 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어렵다고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지속가능한 나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우리가 십수년간 미뤄왔던 이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네. 우리는 역사의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을 강력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든 입법으로 또 보완되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참 올해 참 정말 그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국회에 얼마나 소통하는지 그게 한번 중심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신년사에 북한이 없었어요. 원래 내년 신년사에는,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북한과 외교안보가 들어가는데 올해 이 얘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상 나도 우리도 우리의 입장에 진력하겠다 그 의지를 밝히신 것 같고, 그러면서 어쨌든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힌 그런 신년사였다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어저께 10분 남짓한 신년사에 대해서 이제 형식과 어떤 내용의 차원에서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 얘기를 하고 하자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는 어떤 기자회견 형식이 아닌 그냥 일방적인 어떤 발표에 머무르는 어떤 신년사 자체가 조금 아쉬웠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뭐 기존에 이거 지난 그 화물연대 그 이제 당시 그 사태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기류예요. 교육, 그다음에 노동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 이걸 계속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거기서 진일보한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연금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 같은 경우에는 노동개혁은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노조와의 어떤 부분, 노동유연성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라도 있었어요. 방향 정책에 대한. 근데 연금이라든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단어라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너무 좀 속빈강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저께 저는 되게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진보가 아니라 너무 옛날로 돌아간 건 아닌가? 새마을 운동 시대로 돌아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뭐냐면 지대 추구하는 세력이란 말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그냥 그 단어 그 자체로서 이해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대 추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어찌 보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관치 경제를 위주로 한 나라에서 어떤 지대가 어떤 지대 추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독점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거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패널 두 분께도 여쭤봤더니 전혀 다른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어제 신년사 10분가량 진행됐는데 그 신년사에는 없었지만 대북관계, 안보 정책에 대해서 조선일보와의 단독 신년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신문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보여주기식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소프트 테러다. 그러니까 뭐 공격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위했다기보다는 민심을 교란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한 소프트 테러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하나, 북한 도발에는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확전을 맞는 평화의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련해서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도발이나 침략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즉각적인 자위권 행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확전을 맞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 말은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다. 핵을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은 지금 실효성 있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 훈련을 완벽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이긴다는 자신감 충만해야 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성 확장 억제를 위해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방향은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릅니다. 최단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이 일관됩니다. 이 취임 초기부터 담대한 구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교류도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저 얘기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과 그리고 강력한 우방과의 교류와 외교가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남북정상회담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떠한 지지율의 상승을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그런 제재라든지 어떠한 도발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권의 이 북한에 대한 대북에 대한 어떠한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평화적인 교류를 추구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 평화적인 교류의 5년의 결과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나고 있고 북한은 강력한 도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에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기 네.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떠한 보여주기식은 아니었겠지만 평화적인 구상이 지금 현재에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2022년 지난해부터 올해 1월 1일 어제까지 도발을 38차례나 감행했고 발사한 미사일의 대수만 7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도발인데 그걸 그대로 좌시하진 않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역할과 관련해서도 인터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아내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겸손하게 잘 하라고 했다. 처음 대통령 당선되고 났을 때, 당선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사실 뭐 공적인 업무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고 아내인 김건희 여사는 큰 역할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일을 대통령이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부분에서는 영부인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처음엔 처한테 집에 있으면서 개인적 생활을 하고 내가 공무를 다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대통령이 못 나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좀 와달라는 곳도 굉장히 많고 외교 관계에서도 정상 부인들이 하는 일이 조금은 있더라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어떠한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 하라고 했다.
그리고 일정을 소화하고 집에 있는 퇴근해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피곤해서인지 녹초가 돼 있을 때도 꽤나 있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대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경선 때로 돌아가 봐. 그 선거 때로 돌아가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인터뷰를 했고 당선인 되자 하더라도 본인은 조용히 내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영부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조용한 내조는 내 공약이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으셨어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제2부속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도 부정적인 기류였거든요. 근데 이게 취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도 보듬어야 되고 환경도 해야 되고 정상외교에 나가면 순방하면 외교도 해야 되는데 영부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부인의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영부인이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의 역할이 적지 않다. 근데 최근에 영부인의 역할을 보다 보면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도 그만큼 정치적인 행보는 하지 않는 아내이기 때문에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만 어떠한 비판적인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뭐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등 윤핵관, 또 하나 이재명 대표, 뭐 이렇게 최근에 자주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주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도 쫙 털어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해서 뭐 출마설이 의원 총선 출마일 수도 있고 3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 출마일 수도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당대표는 너무 이르지 않나. 그리고 한 장관에게 물었더니 한 장관이 그냥 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솔직하게 뭐 다 얘기를 꺼내준 것 같고 윤핵관은 진짜 없냐라는 질문에는 정치에서 핵심 관계에 잘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말이다. 그래서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있더라도 말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보복 수사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매섭게 심판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호응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솔직하고 뭐 결단력 있는 최근의 모습에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뭐 사실인데요. 김재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윤 대통령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MBC에서 나온 신년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돼서도 국민들께서 이것은 검찰권 행사의 적법한 검찰권 행사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역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야권을 향한 수사가 적법한 절차라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민주당에서만 지금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다라고 약간 공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거고 그것을 정치 보복이다라고 보지 않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게다가 최근에 어떤 그 노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3대 개혁에 대한 일관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 아, 저 사람은 어쨌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하긴 하는 사람이구나. 네네. 그것이 바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우리 지난해 3월에 이 투표장에 나가게 했던 큰 동력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다시 되찾아왔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내가 이래서 찍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았던 지지율들, 그다음에 투표율, 득표율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지금까지 회복했던 것이고요. 개혁이라는 것은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초반에 지지율 하락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개혁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도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을 향한 이런 수사들이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도 충실히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정치인에게 있어서 지지율이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소와 같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지율 싸움은 임기 내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이것을 가로지를 변수는 아마 중도층과 무당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도층과 무당층은 결국에는 정부의 실력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실력이란 건 무엇이냐? 아마도 경제와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낸다면 중도층과 무당층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지율을 보내줄 것이다. 다만 여기서서 위험 요소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아마 그 윤핵관이라는 단어, 이 전임 전 정부죠. 아마 전 정부.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비선실세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윤핵관이라는 그 어떤 단어로 이 정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상쇄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냈던 그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신년을 맞아서 사회 각계각층에 연하장도 보내고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죠. 뭐 쭉 내용을 썼는데 중요한 것만 저희가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나 더 보시죠.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최승 교수님. 예. 일단 뭐 내용만 딱 봐도 그냥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연하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새해 첫날은 우리가 덕담을 하는 게 관례이지 않습니까? 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제 국가의 원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퇴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지도자의 품격과 단어를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7개월 돼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경제는 어렵고 민생 고단하고 안보 불안하다. 지금 제가 되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러면 경제는 좋았고 민생은 편안했고 안보는 강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국민이 정말 밝은 희망으로 5년을 살았습니까? 아니라고 느끼는 국민들 더 많아서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후임 대통령에게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국민 여러분 어렵더라도 후임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고 이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그게 진영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의 원로로서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품격과 권위에 걸맞는 단어 선택과 메시지라고 봤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문 대통령이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말하자면 야당이 결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론 분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품격과 좀 그 권위에 걸맞는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말씀을 나오길 기대했는데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윤핵관 중에 윤핵관 권성동 의원도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악담 가득한 신년사를 내놓았다. 이태원 압사 사고를 두고 마음까지 춥게 한다는 등 경제는 어렵고 안도는 불안하다는 등 본인의 뒤틀린 심사를 풀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강상평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냈는데 저는 우리 그 최승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네?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지금 이태원 참사의 그 국정조사 과정을 보면 최근에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으로 이게 본말이 전도되고 산이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유가족들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권을 떠나서 잊혀지고 싶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아픔과 참사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짚어낸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당 측에서는 또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보고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반려견 토리와 함께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새해 첫 일출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공개했습니다.
고미와 송강이를 반환했던 것과 묘하게 오버랩이 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고미와 송강이를 파양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파양을 한 것 때문에 국민들 특히 이제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의 어떤 충격과 공포 그런 것들은 계속 정치권의 이슈를 저는 잠식했다 이렇게 보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문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때마다 메시지를 내는 것을 단순히 그냥 시의적절하게 뭐 본인이 메시지 정책 메시지를 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네. 잊혀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아직까지 문 전 대통령의 정치 참여 의지가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2023년은 어떤 해냐? 바로 2024년 4월에는 총선이 있거든요. 그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 어떤 결집도 필요할 것이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4년 총선에 나가는.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도 정치권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그때그때 내다가 저는 총선 때 얼마든지 저보다 더 강한 메시지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 2, 3년 정도 쉬고 계시다가 갑자기 총선 때 메시지 내면 어색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저는 미리 이런 빌드업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생각건데 그리고 거의 확신하건데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쏟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때 정말 그렇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각 정당들도 신년 인사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신년 인사회에서 윤 정권을 향해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가 꺼내든 말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똘똘 뭉쳐 이재명 바비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그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 민생도 또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위기라고 불릴 만큼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만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여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연초부터 연말 연초 무지하게 바쁩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윤 정부 겨냥해서 폭력적 지배가 난무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서울에서 내놓고 그리고 DJ 전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 또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경남으로 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했고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만납니다. 그 자리에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유족에게도 또 만남을 가졌고 그 국정조사 연장을 하겠다라고 또 약속까지 했던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자, 서울 일정 마친 이재명 대표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5분 정도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만남이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 정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 하고 난 다음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정치권에서는 지지층 결속하려는 것 아니냐, 검찰 소환 전에 지지층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설정 변호사님.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민심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대표의 장점이라는 것이 어떤 타운홀 미팅에서의 어떤 조금 호소력 있는 어떤 연설, 그다음에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하거든요. 이제까지 잘 해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식의 어떤 전국 투어를 하면서 지금 본인의 어떤
정책 비전 아니면 앞으로 우리 당이 지금 이로 지금 현재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 어찌 보면 그 우리가 민주당 그 여의도에 있는 당사를 들어가면 그 가장 1층에 뭐가 있냐면 그 김대중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두 대통령은 민주당의 어찌 보면 주춧돌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우연찮게 또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던 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면이 되고 또 김경수 전 지사도 뭐 정치 참여를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당연히 만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뭐 피선거권이 상실돼 있기 때문에 뭐 아까 김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후년에 내년에 있을 그 총선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참여보다는 특히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회복을 해야 될 지역이 경남 부산 지역이거든요. PK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역할론을 아무래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남 방문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지금 약간 경남 PK 지역에 조금 와해된 느낌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세력들이 그래서 한번 좀 규합을 해줄 필요가 있고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경남 방문이 뭐 여러 전직 대통령도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경남 지역 그다음 부산 지역의 어떤 민주당 세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아무리 봐도 방탄 전선 확대로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폭력적인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그랬는데 저거 누가 동의합니까? 방탄과 대선 불복이 난무하는 정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박지원 논란 끝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면 복권 입당 받아줬죠. 그다음에 그 정재호 의원이라는 친문 진영의 핵심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에 취임시켰죠. 자 그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계속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역을 방문한다든가 문재인 대통령 찾아간다든가 김경수 전 지사 만난다든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기의 자신의 어떤 그런 원팀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저는 확산하는 정치 일정밖에 안 보인다. 민생과 물론 새해 인사라는 어떤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속내를 놓고 본다면은 내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나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해 달라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새해 민생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 그 극복을 위한 그런 정략적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친노와 친문을 결집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전체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신년 인사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당내 인사에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전 국회의장이었던 문희상 전 의장이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재명 대표 앞에서 바로 옆에서 우리도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플랜 B, 플랜 2, 플랜 3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6.5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겹치면서 이 목소리에 그냥 단순히 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많은 의미와 해석들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끼는 굴을 세게 판다는 말처럼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해가 돼야 한다. 다양성이 중요하다. 팬덤 정치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플랜 B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덕담 차원이 아니라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이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6.5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재 당 안팎에서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 전 의장에게 조선일보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그런 의도로 했느냐? 물론 그런 의도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어느 누구 진영을 특정한 게 아니라 여도 야도 시대에 대해 전환기를 맞아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정말 원론적인 얘기만 이제 했습니다. 자, 문희상 전 의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년을 토끼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영리하고 민첩한 영민한 동물이고 늘 준비하고 특히 굴을 세 개 판다고 해서 교토삼굴이라는 고사정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서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야 패널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상희 평론가님? 네, 문희상 국회 전 의장님은 원래 평소에도 해악과 재치 그리고 농담을 잘 하시는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뭐 비대한 비대위원장으로 유명하시죠. 근데 그 문희상 그 의장께서 플랜 B, C를 언급했던 거는 그야말로 여야를 넘어서서 본인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일이다. 아니,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플랜 B와 플랜 C 뭐 이런 다른 계획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넘어서서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소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러한 것들을 겹겹이 계획을 짜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진영 뭐 특정인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그냥 덕담을 문희상 의장님께서 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표현했던 대로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는데 지금 민주당이 한 70도에서 80도 정도 된 것 같다. 그러니까 한 20도 정도만 더 오르면 민주당이 끌어오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내용이 있었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그것이 단순히 대장동 사건에 대한 소환이 아니라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한 이후에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김만배 씨의 뭐 진술들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의 그다음에 정진상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 회계사 정민용 회계사 정영학 회계사 이름이 그 진술들이 좀 바뀌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 달 사이에 다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온도는 이제 70도에서 80도가 아니라 거의 100도라는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 보면 하나둘씩 메시지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영선 전 장관 역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이제 민주당이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만큼 사실 민주당에 있는 원로들, 그다음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대부분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문희상 의장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가기 어렵다.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 차기 리더십이 누구냐? 플랜 2, 플랜 3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했고 저걸 단순히 어떤 해악으로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다. 뭐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로 윤석열 악마화에 몰입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가 당 내에서뿐 아니라 당 밖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표적인 호남 출신의 진보 농객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주당에게 쓴소리를 자주 하는 강준만 전 교수가 민주당을 때리고 나섰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했고 내용이 실렸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북대 명예교수 강준만 교수가 윤석열 악마화는 문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한무치를 폭로하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얘기합니다. 또 하나, 2022년 대선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된 윤석열 악마화의 결과다. 악마화를 시키려 했다가 민주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새로운 퇴마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런 퇴마 정치에 목숨을 걸었다. 이것 또한 나중에 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강준만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최단희 변호사님 어떻게 좀 이 메시지를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저 메시지가 이 민주당에게 뼈아픈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출신의 진보 농객이었던 그런 교수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선거를 할 때에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지 내부가 결속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외부의 적은 이제 그 당시 윤 대통령을 외부의 적으로만 만드는 데 급급해서 그 당시 내부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례로 조국 전
전 장관의 문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층이 떠나면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저는 그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패배를 했으면 그 패배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은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외부의 적을 윤석열 악마화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탄핵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민주당에 나가다 보면은 내년 총선, 그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 얘기함으로써 저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을 위한 그런 쓴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자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강준만 전 교수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그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엿주는데 네. 실제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강준만 교수는 이미 그러니까 아까도 소개해 주셨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뜻이 이제 본인의 어떤 기조는 있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저도 뭐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거란 내용들이 뭐 지금의 민주당에서 이것을 귀담아 들을 것이냐? 뭐 기다마 들으실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당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당 대표의 어떤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떤 그 당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어떤 당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뭐 당 지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20여 명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에 대한 어쩌다 보면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 부분 뭐 물론 뭐 다 방금 최남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 뭐 몸에 좋은 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현재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여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좀 여력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여론조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실제 비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딱 했을 때 아 그래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나쁜 짓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7.4%. 아니다. 이거는 정치적 보복의 성향이 크다라고 하는 사람이 44.4%입니다. 오차범위 4죠.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8.2%인데 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양쪽이 다 44-47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 이 결과를 보고 최수영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이 여론조사는 이렇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또 50%가 넘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주요가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비 대납의혹 사건이죠.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그리고 이제 대선 때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이제 그 허위 사실 그 공표 사건 네 가지인데 생각해 보시면은 대장동, 쌍방울, 성남 FC는 전부 이재명 대표의 성남 시절 시장 재직 시절이거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이 부분이 현 정권의 탄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대선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조사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을 야당 탄압으로 보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가졌던 인허가권을 오남용했거나 직권남용했거나 혹은 직무유기를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고 그 쌍방울 의혹 사건은 변호사비를 본인이 안 내고 후원을 받아서 냈느냐 이 중요한 이 사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성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실제 비리가 있었던지에 대한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야당 탄압 혹은 이것은 정권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정설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였고 그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윤 정부가 수사를 만드는 시작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성향이 크다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법을 성설이라는 거죠. 설정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고 있다시피 지금 그러면 가장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반 정도인가
이건 정치 보복적 수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도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도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가 관련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이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증과 증거로 전부 다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의혹만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 조성하는 부분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보복 수사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십시오. 남욱, 유동규, 과거에 대장동 이미 재판으로 기소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같은 재판에서 진술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그럴까? 바뀐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정권이 바뀌었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어떤 물증과 증거로서만 과연 이것이 바뀌어진 것일까? 약간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진영에 따라 조금 나뉘는 면이 좀 보입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 이렇게라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적 지지 성향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거의 40%에 육박하게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있었던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객관적인 사실과는 별개로 실제로 각 정치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뭐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좀 갈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 MBC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적법한 검찰권의 행사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 야당 탄압 이렇게라기보다는 특정한 정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에 정치적 지지하는 성향들이 이 수사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했다고 보고 실제로 저것이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40%가 넘는 여론조사 그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성남 FC 의혹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 FC 수사는 가장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수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이후에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성남 FC와 두산, 네이버 등 후원 기업에 근무했던 임직원들 이미 다 불러서 후원금 유치 지원 과정과 성남 FC 뭐 구단 운영 방식 등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속돼 있는 정진상 전 실장 실제 성남 F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자로 지목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은 한 사람,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 일단 1차 소환 통보는 지난해 12월 28일이었습니다. 일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월 초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 출석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인데 이건 아직까지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이제 성남 FC와 관련된 수사는 마무리가 될 텐데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실제 나와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찰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대표가 최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중앙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주변에 가까운 의원들에게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가 또 되면 지금보다 물러나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사라진다는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여의도 중앙정치 무대에 대한 오랜 꿈을 가지고 성장한 케이스가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 그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1차적으로는 검찰 수사와 기소가 무르익을 구정 전후에 아마 최대 위기가 분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표 말대로 뭐 이제 기소가 되고 소환 통보하고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나와서 연일 보도가 더 강하게 나온다면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기소가 된다면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그 재판 일정을 소화하는 하면서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더 가세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만약에 된다면 재판을 재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당무에 대해서 많은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두려움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그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저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아니, 김대중 대통령처럼 인동처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당신도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본인이 결백하고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 벌써부터 무죄 판결을 유죄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리더로서 나약한 생각이라고 질책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는 본인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오직 무죄를 제대로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되고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당대표직 내려놓고 일반 일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 당당하게 임하고 결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밝혀내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럴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긴 해서 일단 민주당 상황을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 또 그런 연장선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한 그런 민주당의 공세가 아마 새해에도 집중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과정을 거치면서 한 장관을 향한 공세는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신년사를 전했는데 민주당이 듣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발끈할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28일 본회의장에서의 발언과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에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그 공개하기 전에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본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꼬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 네, 네, 참 뭐 좋은 일 없는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돈 받은 게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계시네요. 자, 한동훈 장관의 신년사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3년 신년사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 그리고 마녀 사냥, 좌표 찍기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협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 본인도 최근에 그런 괴로움을 좀 당한 적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는 조폭 범죄 뿌리 뽑겠다. 쌍방울을 겨냥한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최다희 변호사님,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들으면 좀 불편할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얘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검찰청에서 아니면 법무부의 입장에서 저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이제까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딱 집어서 얘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다. 정진상 전 실장의 영장 집행을 할 때에
민주당 자체에서 방해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엄정 대응했다 이런 것을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또 민주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상당히 불편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와 관련되어서도 앞으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사이에 그런 감정이 좀 더 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변호사는 어떻게? 네, 뭐 참 이제는 정무직 장관인데 정치인 장관이라고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기존에도 한동훈 장관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단순히 그 볼 것인가라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많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중단하신 이후로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도어스태핑 하듯이 국회 출석하시면서 항상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계셨는데 뭐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본인의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보다는 민주당을 조금 공격하는 입장인데 과연 바람직한가는 싶습니다. 이게 저는 뭐 본인을 지지하거나 지지층에서는 좋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어느 한 당에 대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이러한 내용 이런 것들이 과연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다시금 한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 탓에 가결될 수 있었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진영 논리라든가 이익 계산이라든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민주당의 말씀은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김재섭 의원님, 네.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당신 때문에 부결됐다. 탓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결시키려고 했는데 그 명분, 핑계거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정확하게 꼬집은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다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오직 한 장관 본인 때문에 옳지 않은 결정을 그럼 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되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한 장관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노웅래 의원의 어떤 부패 범죄 혐의를 덮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 이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은 돈 봉투 소리뿐만이 아니라 노웅래 의원이 아 저번에 좀 줬는데 뭘 또 주십니까? 라는 말까지도 했다라고 전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돈이 얼만큼 나왔는지도 다 이미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 그 노웅래 의원을 넘어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저는 사전적으로 지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선 21대 국회에서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다 가결됐는데 유일하게 노웅래 의원 때 지금 부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곧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게 큰 허들 하나, 큰 산으로 하나 지금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것을 넘어서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포동의안에서도 전초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 노웅래 의원 부결권은 그 노웅래 의원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속속들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본인으로서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어떤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도 어차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 증거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됐는데 법적 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체포 동의안까지 가결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게 민주당이 떠안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반대로 하는 건 아니냐 그것은 좀 무리하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협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마녀 사냥 좌표 찍기
이거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신년사를 통해서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장관 개인적으로도 지난해 더 탐사라든지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곤욕스러운 한 해를 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세에 날카롭게 반박도 해왔던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제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은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을 기사들이 발언에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전부다. 가해자는 최하욱 의원이시고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볼게요. 의원님 뭐 보시겠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보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민주당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굉장히 국민적 감신도가 커졌고 자신의 몸집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해보면 차기 지도자 적합도 순위에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1위 이재명, 2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37.3%, 뭐 차이가 크긴 합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8%입니다. 다른 야권의 후보들,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야권의 후보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죠. 17.8,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낙연, 안철수. 오세훈 서울시장부터는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서로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역할을 좀 하겠습니까? 이게 뭐 계속 가리란 법은 없지만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수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사실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과 최근에 미디어 노출 빈도가 기존의 정치인들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저 현상을 만든 건데 저 현상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하는 이슈에서 짚었지만 윤석열 악마화가 만든 게 민주당의 자해극이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는 한동훈 악마화에 또 지금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물론 좀 약간 튀는 발언 혹은 좀 민주당으로서는 좀 얄밉지만 논리적으로 정제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싫을 수는 있습니다. 싫을 수는 있다는 것과 법질서를 집행하는 국무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갖가지 음해와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공격들은 한동훈 장관을 악마화시킴으로써 민주당이 얻는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얻는 이득이 전혀 없다는 게 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바로 올해 있었던 대선 후보이자 바로 또 올해 있었던 당대표입니다. 거기에 거의 반에 지금 육박하는 저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이것이 굉장히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몸집을 계속 이어갈 건지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올해도 잘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어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3월 8일 치러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모두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힘, 새로운 해. 국민을 위한 2023.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십시오. 보수당의 가치,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한 목소리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인기없지만 하시겠다고 하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우리 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해드려야 되고 정권 재창출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한번 신문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여권의 전대 주자들 신년 인사회 총 출동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쫙 아시겠죠? 뭐 나경원 전 의원, 성일종 부의장, 뭐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오세훈 시장, 그리고 상인 고문들,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조경태 의원까지 주르륵 다 나와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연 확장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안철수 의원은 야당과 싸우는 데는 내가 제일이다. 나경원 전 의원도 당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역할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에 사실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미 출마 선언한 분들도 있고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 의견을 묻고 있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중진 의원은 친윤계 주자가 많아서 표가 분산되는 데에 대한 부담도 아마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만 본인은 반드시 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과도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당원들 100% 이 당심으로 치러지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당권 주자들의 얼굴도 얼굴들의 얼굴 도장 찍기, 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주호영, 유승민, 황교안, 조경태, 권성동, 윤상현 국민의힘 지지층 100% 당심으로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30.8%, 20.3%, 15.2% 뭐 그 밑에는 비슷한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자, 1, 2위.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지금 본인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결심을 제대로 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어떻습니까? 나온다고 합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줄곧 1위를 차지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았거든요. 또 신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조사 기간은 작년 말이었지만은 어쨌든 신년 초에 연초에 나경원 의원이 이 정도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나온 상황에서 아마 나경원 의원은 어떤 출마에 대한 동력 같은 것들을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 본인이 맡고 있는 저출산 그 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위원장이 네. 출마가 가능한 직이라는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지가 있군요. 네. 네, 본인 스스로가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애물이 없어진 상황을 스스로가 이제 국민들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나경원 전 대표의 출마 의사만이 남은 것이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잘 나온 상황에서는 충분히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정도 되면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화면을 보면은 지금 100% 당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10.3%였다가 최근에 김장연대, 장재원 의원과의 연대를 부각하면서 4.9%포인트나 상승해서 15.2%가 됐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은 부동의 1등입니다만 이게 당심으로 바꾸니까 확 떨어집니다. 6.9%포인트 하락해서 13.6에서 6.9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전 의원은
당연히 나오겠죠. 저는 근데 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높지만 유 전 의원이 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은 가족들의 반대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설 전후로 해서 최종 결심을 할 것 같아요. 유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100% 당심이기 때문에 본인이 김은혜 의원과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5-5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또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제약 조건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만 본인이 지금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출마해서 마지막 또 여기서 떨어졌을 때 자신의 향후 정치적 모든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오히려 핵심 결정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카드를 던질지 안 던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막도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 신통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토끼헤이만큼 토끼처럼 올 한 해 더 점핑, 꽝충꽝충 뛰는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더 신통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